이번에는 우리나라 시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한국 시장에서는 고팍스를 인수를 하냐 마냐가 결국에는 나오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SEC가 공격하는 바이낸스를 한국 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 과연 인정을 할 수 있고 고팍스라는 원화거래소를 인수할 수 있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게 쟁점이거든요. 먼저 백운종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 플레이어로서. 저는 이거를 한 해 만에를 정권에서, 아니 정부나 관에서 정권에서 얘기하고 결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적 계약의 영역일 뿐이지 이거를 뭐 되네 안 되네, 고팍스를 그렇다고 뭐 은행 같은 금융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기업일 뿐인데. 그렇죠. 바이낸스가 뭐 해외 자본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SEC한테 제재를 당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사적 계약이다. 그러니까 뭐 하던 말던 놔둬야 된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약간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로서. 네. 코팍스가 지금 바이낸스의 원조를 못 받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바이낸스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하고 합법적인 사업자로서, 바이낸스가 지금 거의 모든 국가들마다 다 라이센스 취득이나 아니면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마도 고팍스가 지금 전북은행 계좌를 연장 한해 만에를 가지고 이 금융권에서, 금융이나 뭐 아니면 이런 금융당국에서 바이낸스의 진입을 차단하려고 할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고팍스가 전북은행이든 아니면 다른 시중은행이든 원화계좌를, 가상계좌를 연결하지 못하면은 국내에 굳이 고팍스를 인수하면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렬될 것 같다. 그리고 결렬되면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고팍스 고객들한테 가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놔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애초에 이제 작년에 FTX 사태 있을 때 제네시스에 묶인 고파이 자금이 한 700억 원 정도 됐고,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한 56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지금 남아 있다. 근데 이제 자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500억 원 이상의 고객 돈이 지금 고파이에 묶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소방수가 바이낸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창호 씨가 이제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설문조사를 한게 있어요. 이거를 잠깐 보면요, 지금 46%가 피해자 구제가 먼저다, 그리고 아직은 좀 따져봐야 된다가 한 23%, 31%가 자 해외 거래소의 실명 계좌의 승인, 그러니까 자금 세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 걸린 회사가 인수하는 거는 막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자 구제, 인수를 승인해 줘야 된다가 조금 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강한 것 같은데, 요 입장이 이제 미디어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JJ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부 다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등록인데 금융위가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45일 안에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봤을 때, 이게 이제 그게 정확하게 뭐 원래는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요건에서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느냐 이런 전과가 있으면 이제 못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이제 확정이 된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제가 없어서 해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금융이 그 밑에 금융기관에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작은 라이센스부터 큰 라이센스까지 라이센스를 신청해 봤을 때 보면은 법조문에 뭐뭐 해야 된다, 뭐뭐면 뺀다, 이런 조문 외에도 실제 신고 서류에 이렇게 조그맣게 별표로 적어 놓은 거에 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별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네, 그런데 여기 무슨 별표가 있냐면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대표자 및 임원 확인서 거기에 조그맣게 별표에 이게 그런 형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만 증빙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진행 중인 조사, 검사, 형사소송의 개요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첨부에 그냥 첨부라만 적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첨부에만 그렇게 적혀 있어도 그거는 내야 되는 거고, 그걸 낸다는 거는 그게 있으면은 조금 생각을 좀,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죠, 법상. 근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시간은 시간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은 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서류의 구조상.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거 취재하면서, 바로 그 부분인데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백이사님께서는, 아니, 이건 뭐 사적 계약인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 이러는데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바로 그 깔끔하게 잘 읽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조항.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실무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가상으로 일종의 그 사고 실험을 해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바이낸스의 고팍스 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등록을 받아줬어요.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 밑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그걸 하는데, FIU가. 올 9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국회에서는 이제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0중 8구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럴 거예요. 금감위원장을 불러다가. 당신 바이낸스하고 SEC가 이렇게 소송하는 거 알고 있냐? 네, 압니다. 그러겠죠. 그 소송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창펌자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고객 돈과 자기 돈을 섞어서 뭐 운영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불법 소지가 높고 불법 자금 세탁을 해서 뭐 KYC를 잘못하고 이런 혐의가 있는데 그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위원장이 알겠다고 하겠죠. 아니 그럼 그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에 암호화폐 거래소 면허를 줬단 말입니까? 라고 소리를 지를 거라고요. 금융위원장이 이걸 알아요. 그럼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거 바이낸스 고팍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레거시 금융시장이니까 국회의원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금융위원장은. 그리고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정확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럼 국회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시 국회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만약에 굉장히 뭐 여론이 이게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아직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왜 자유를 막냐, 법에도 명확하게 없는 기준으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500억이 들어와야 이게 되지 않느냐라는 게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네, 그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 다시 국회의원들이 지금 분위기에서 9월에 도대체 어떤 게 여론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국회의원이 어떻게 나올까? 그럼 금융위원장 이런 것 같아요. 관계라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네. 팔을 더 받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 네. 고객들이 뭐 500억인가 600억인가 몰려 있는데 그 사람들 도와주려면 바이낸스를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상대편 당에서 무슨 소리냐 뭐 다른 그런 바이낸스가 들어와서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싸울 거라는 거죠. 지금 저는 김남국 의원의 건도 그런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네. 경쟁의 도구로 이걸 쓸 거고 그런 거 자체가 금융위원장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고파이에 돈이 물려있는 이 500억 원 고파이 고객들은 이 정쟁의 볼모예요. 이 정쟁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과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모로 아주 좀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문제를. 제가 일단 오늘 방송 중에 처음으로 채팅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투자하고 있는, 우리가 투자하는 이번 바이낸스 사건이 문제가 될까요? 뭐, 국가가 나서서 오더북을 공유한다는 거를 못 막을까요? 뭐,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자선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법률, 법문, 그리고 신청서에 쓰인 거를 토대로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망 같은 거는 만약에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망이, 그러니까 여기 별표에 그게 있으면은 제가 실무적으로는 여기 이때까지 뭔가를 자질구레한 면허를 여러 가지 넣어봤을 때 여기 별표 치고 아까 요거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수사 중인 검사조사 형사사실 있을 것.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갖고 제출을 하면은 된 적은 없었어요. 아, 된 적은 없었다. 네, 그게 별표로 그걸 쳐놨다는 거는 그거를 그게 있으면은 일단은 갖고 있겠다는 얘기로 통상 그게 문법입니다. 그쪽에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걸 안 볼 거면 거기에 별표를 치고 그걸 제출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쓰여 있는 것대로 뭔가가 나갔을 때 신청이 받아들인 적은 여태까지 보신 적은 없다. 뭐 그렇게 네, 보면 뭐 예를 들면 단순한 뭐 PC나 전자 뭐 텀블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이제 아까 정치쟁점까지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그래서 더 이제 몸을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별표는 그런 식으로 실무상 그런 의미예요. 여기 있으면은 안 해주고 가지고 있겠다는 의미예요. 고파이가 지금 500억 원 정도의 지금 예치금이 묶여 있는데 그러면은 뭐 정부 당국이라든지 그런데 입장에서 사실 금융권에서는 500억이 그렇게 큰 돈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히려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고 그냥 각하할 수도 기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사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게 SEC 하면은 이제 어떤 미국 당국을 상징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갑자기 단속을 집중하는 거는 뭐 이제 총체적으로 자본시장 뭐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까지 막 보겠다는 그런 어떤 미국의 의지일 수도 있어서 막 게리 겐슬러 지금 혼자서 막 그런 게 아니면 저희가 또 그런 미국과의 또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도 가입도 돼 있어서 그런 눈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뭐 바이낸스 문제도 그렇고 코인베이스 문제도 그렇고 지금 거래소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이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뭐 우리가 뭐 법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거 항상 이제 문서에 듣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이런 문구가 항상 들어간 이유가 미국에서 뭘 하면은 요거대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담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걸린 소송에 대해서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자, 그러면 뭐 지금 분위기상 뭐 용산에 계신 분들이 다 미국 친미적인 행동을 하는데 금융만 미국을 반대할 수는 없겠죠. 특히 금융은 국제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저 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거래소 폭격이 있은 다음에 몇몇 지금 POW 기반 코인들은 또 채굴 기반 코인들은 또 오른 것들, 비트 같은 경우는 반등을 또 세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백훈용 이사님? 아, 갑자기 기습을 하셔가지고. 네, 듣고 계셔야 돼요. 비트가 반등을 세게 했죠. 이더보다도 반등을 요즘은 더 많이 하는, 자주 하는 그런 모습이 네. 보여서 고무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시장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슬슬 마무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생각보다 많은 수의 코인이 정확히 알파벳이 쓰여서 얘네는 증권이라고 찍혔어요. 근데 걔네가 우리 시장에도 상장이 돼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그 홀더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사님? 국내에는 또 국내 증권법이 있으니까 뭐 미국에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바로 국내에도 막 다 내려 이렇진 않을 것 같은데 내리진 않겠다. 미국 사람은 안 건드리면 네, SEC가 했겠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국내 거래소들도 어쨌든 최대한 리스크를 피하려는 차원에서 이제 또 속과내고 할 것 같기는 해요. 특히 김치 코인들 또 뭐 해외 코인이지만. 굉장히 좀 suspicious한 것들은 먼저 상폐시키고 속과내려고 할 거고 이미 상폐를 이런 식으로 4대 거래소들이 많이 또 해왔잖아요. 그동안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상폐시키고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지는 않을까. 4대 거래소라고 하면 고팍스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5대라고 해주세요. 아, 네. 5대라고 하겠습니다. 고팍스까지 네. 포함해서 고팍스 화이팅입니다. 저는 근데 해외 거래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이 거래하지 않은 이상 미국이 뭐 업비트를 건드리진 않겠지만 그 일단은 그 코인을 투자할 소비자 자체가 이제 투자자 자체가 적어졌으니까 아무튼 수요자가 적어졌다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사고 팔아서 가격이 올라야 된다는 그런 좀
현실적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간접적으로 오히려 거래소 자체보다는 그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미국에 다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게 돼가지고 될까 해서 조금 은행 쪽에서 거래소에 조금 더 그런 통제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변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네. 위믹스는 증권입니까 아닙니까? 아, 위믹스는 저기 그 위메이드의 그니까 가상자산 그 P2P 플랫폼을 만들고 저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모든 상품을 다 만들어서 제공하면 그 사업의 결과 위믹스 코인이 오르면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투자 관계라서 증권으로 보고 사실 유틸티 코인이나 이제 그런 코인이나 가장 뚜렷하게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봐가지고 그냥 한 사업자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증권법 위반도 적용해서 저는 일단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권이 되면은 상장 폐지해야 돼요 또? 증권이 되면 상장 폐지 자체는 그냥 형사적인 소송의 영역은 아니라서 그냥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사기적 부정 거래로 이제 저 처벌을 요청을 한 거니까 상장 폐지는 거래소나 거래소가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거래소를 관할하는 이제 FIU에서 해라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기 형사절차로 상대는 다른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까 힘들듯이 저도 이게 쉬운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위믹스만 딱 할 수 있다. 뭐 테라 루나만 딱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본다. 이게 문제가 그러면은 오히려 쉽게 결정했을 거예요 정부에서. 근데 이거를 보면 이 특징을 이렇게 잡으면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코인이 해당되다 보니까 많은 코인이 그러면 증권 신고서 제출을 해라. 뭐 적어도 이런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럼 제출하는 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아, 이거를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하여튼 법은 그렇게 적용하려면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대로 놔두는 게 문제인 면은 있으니까 뭐라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 법이 있긴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뭐 같이 솔직하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저의 의견입니다. 참 그 크립토 시장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고 그 법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랑은 상당히 그 느낌이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나중에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JJ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도 매일 하시면서 시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 또 위믹스의 이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또 따로 갖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뭐 위믹스 논란은 이제 두고두고 또 얘기를 할 거니까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이 걸려 있어가지고 아마 능력 좋으신 검찰 검사님들이 아 비꼬지 마시라고요 검사님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배 기사님이나 잠깐 이제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하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제가 오늘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른 그 암호화폐 트레이딩하는 펀드 매니저 분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네. 지금 댓글창에 올라온 거 보면은 뭐 그러면 뭐 바이낸스하고 거래를 그 계속 하는 게 맞는 거냐? 아 우리가 바이낸스 쪽에 계좌가 대부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바이낸스하고 거래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트레이더 설명은. 지금 말씀하시는 바이낸스는 글로벌 바이낸스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은 다 바이낸스에 거래가 하나씩 계좌가 있으니까. 왜 그런 거 하면은 가까운 일본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낸스가 일본의 거래소를 하나 인수하면서 그 거래소로 일본 투자자들은 다 몰고 바이낸스 글로벌은 더 이상 일본 국적자들은 거래를 못하는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로컬로만 쓰게 했다. 네, 네. 올 12월까지만 바이낸스 글로벌을 이용합니다. 일본 그 국적자들은 KYC를 새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제도나 이런 거 보시면은 미국에서 뭐뭐뭐를 하고 그거를 일본이 받아들이면 우리도 곧 따라와요 그냥. 그냥 그걸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용어도 비슷하게 해서.
네, 용어도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면 이제 이게 법률 용어나 이런 거는 일본 용어를 많이 갖고 오는 경우가 있었고 요즘 많이 다릅니다만. 근데 또 법 체계는 미국은 뭐 대륙법 미국은 영미법을 따라가는 거고 일본은 또 독일법을 많이 따라가고 뭐 이런다 그래요.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근데 최근의 경향은 어쨌든 일본 미국이나 일본이 제도를 만들면 한국이 그걸 거의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를 하던 안 하던 저는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고객들이 바이낸스 계좌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봐요.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고 굉장히 혼란이 오겠죠. 근데 우리가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낸스에서만 사고팔 수 있는 코인들도 있지만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낸스의 무기한 선물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이 있어요. 물론 무기한 선물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바이낸스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물 시장보다도 선물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근데 거기서 덜컥 바이낸스를 이용하지 못한 게 돼버리면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헷지 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불거지게 되냐면 그러면 한국 거래소들도 파생 상품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김남국 의원 사건 때문에 코인을 하면은 다 무슨 범법자들처럼 대우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선물 거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뒤집어지겠죠 또. 그러니까 이게 이도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의 시장 전망은 바이낸스의 문제가 아주 엉뚱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어서 유동성이 줄어들면 가격이 좀 탄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때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약간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근데 아니 뭐 잘못한 거는 창펑자호가 잘못한 건데 왜 독박을 쓰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선물 거래를 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바이낸스에서 계좌를 회수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변화 이런 그 제도적인 변화 시기에 그 일반 개미들이 그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나 그 메이저 시장이 저는 5대 거래소라는 표현을 좀 싫어합니다. 사실은 5대라는 게 클 때잖아요. 클 때 5대가 아니고 사실은 1대죠. 그렇죠. 업비트죠. 업비트지. 뭐 다른 거래소들은 사실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면 책임 있는 거래소가 업비트를 포함한 책임 있는 거래소가 이런 문제를 당당하게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선물 거래 할 수 있게 해주라. 근데 그런 말조차 꺼내지 못하잖아요.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제 누군가가 공론화를 하고 이제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나가기 위한 도전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곳인데 움직임이 아직 없다.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이제 거대 거래소들이 이렇게 두드려 맞고 바이낸스가 침몰하고 있는 과정이면 백이사님 솔직히 말해서 업비트 정도 사이즈가 되고 하면 좀 뭐랄까 시장에서 좀 기회를 엿보는 타이밍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업비트가 시장에서 기회를 본다 하시면 해외 진출 이런 거 말씀하신 그렇죠. 뭔가 그 주도권을 조금 어떤 점유율을 좀 가져온다든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업비트가 지금 뭔가를 하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독과점을 잃었고 국내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저렇게 영업이익이 3천억 원씩 들어오는데 게다가 뭐 코인 가격만 올라가면 그게 2조 원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뭐 섣불리 신사업에 나선다거나 해외에 뭐 진출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여론만 악화시키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냥 그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내수 기업의 현실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5시 12분이에요. 저희가 4시에 시작했는데요. 1시간 12분이 지났습니다. 저도 생방송 1시간 넘게 한 적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빨리 지나갔고
주제도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부분에서 좀 할애를 하다 보니까 남은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시간을 모아서 우리 두 분도 또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SEC와 거래소의 이제 소송전, 뭐 전반적인 증권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딥하게 했었는데 한 분씩 이제 인사하시면서 남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정 기자님. 뭐 코인 시장 굉장히 뭐 뒤숭숭한데요. 그래도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블록미디어도 관련된 기사들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예자선 광야의 변호사님. 네. 저는 법이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근데 사업자들은 굳이 이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점도 있다는 거를 알아서 좀 정보 격차라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저희랑 같이 방송 제작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백훈조 기사님. 너무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마찬가지지만 크립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 추문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 기술과 이 산업의 어떤 방향성, 미래의 장래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은 굉장히 뒷전에 밀려나는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블록미디어랑 같이 해외 컨퍼런스도 가보고 했고 제가 또 컨퍼런스를 개인적으로는 일부러 해외에 많이 나가는 게 이런 약간 그 안 좋은 뉴스들로부터 좀 해방되고 정말 좀 진짜 기술을 보고 미래를 좀 그려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암호화폐 뭐 크립토 투자자들도 저처럼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도 뭐 미드업도 열리고 행사도 열리고 할 텐데 뭐 다가오는 9월 달엔 또 이제 KBW가 있죠. 이런 것들 가셔서 지금 좀 건강한 담론을 할 수 있는 장에 일부러 가서 좀 많이 이렇게 분위기 주의를 좀 환기시켜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암호화폐 투자한 이유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인터넷에 있지 않고 집 밖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공지를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오늘 방송 시간으로 오늘이고요. 저희 이제 블록미디어에서 출간한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를 만든 이 샘 올트먼의 이야기들을 담은 샘 올트먼의 생각들이라는 책이 오늘 출간이 됐는데요. 이제 많이 서점에서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구매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책 관련해서 저희가 이벤트도 많이 열 테니까 기대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세 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방송으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미디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에 해 주시면요. 앞으로 나올 엄청 괜찮은 콘텐츠들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 핵심 관계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